예도입니다. 50번째 미학 강좌 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창조와 저항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절제의 미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강좌를 시작하겠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의 미덕이 뭐야,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의 미덕은 속도죠, 속도. 속도와 상황 파악이 빨라야 되고, 그죠? 속도가 빨라야 돼. 정보전에서도 이겨야 되고, 모든 곳에서 속도를 통하여 빠르게 진행되는 파노라마를 빨리 포착하여, 그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 이런 인간을 요구하죠, 그죠? 그래서 느리다고 하는 거, 속도에 대하여 브레이크를 거는 느림의 미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그런 미덕이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그 속도에 인문학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도에게 질문을 하기를 어떻게 하면 철학도 이러한 속도에 맞추어서 빠르게 정보를 얻듯이 파악하여 내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가 농하면은 실망해서 딴 데로 가더라고. 저는 이런 사람들은 얘도 TV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가벼운 정신을 갖고 인문학을 해봐야 그것은 인문학의 소화도 될 수도 없는 그런 결과물을 낳겠죠, 그죠? 이에 비하여 어떤 또 소수의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속도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알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 차근차근 고전 읽기가 어떤 것인지를 섭렵해 가면서 따라오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려는 자들이 있어. 철저히 인문학 공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 속도에 저항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 AI로 AI의 기계로 되지 않는 이 인문학을 21세기의 마지막 보류로서, 그죠? 붙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대의 인문학이 중요한 주제로서 부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전 읽기에서, 그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처럼, 이런 고전 읽기에서는 시간을 요구해요, 여러분. 시간이 없이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고전을 접하려고 하는 자들은, 안 하는 것만 못할 때도 있어. 그죠? 그래서 예도 TV에는 기초를 위한 5분 강좌도 있고, 정말, 철학으로부터 고전 읽기의 맛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위한 1차 텍스트를 읽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읽기 위한 다양한 훈련 과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러한, 중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얘도가 단편 강좌로 또한 거의 80개 이상의 강좌를, 1시간짜리를 쏟아냈어. 그래서 오늘날 역시도, 이런 인문학조차도
자본주의 속도에 맞추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거 나타나는 거예요. 왜? 속도를 요구하니까. 그래서 철학 역시도 이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여기에 예도는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코미디도 아니고, 그죠? 무슨 고전이 그렇게 읽히겠어,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느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은 느림을 요구합니다. 느림.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브레이크 장치를 필요로 하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의 생활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인간성을 추구하는 방식도 또 달라. 아무리 바빠도 자기 자신의 삶의 양식을 위하여서는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고 가치를 알고 그런 것에 자기의 삶을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술가들의 예술의 작품에 있어서 이러한 느림의 미학이 왜 중요한지 이것을 이제 예도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 작품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힘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감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하는 자들이 예술가라고 생각해 우리는, 그죠? 그래서 이런 잠재적 능력을 현실태로 만드는 능력,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영감을 제대로 발휘해서 자기 자신의 작품 세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예술가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그래서 예술가는 뭐뭐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예술가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얘도는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들레즈 및 아감벤과 더불어 이러한 것의 중요한 논점을 주었던 니체와 더불어서 오늘은 예술가들의 창조적 능력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잠재태를 현실태로 바꾸는 능력만이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여러분, 잠재태라는 게 나오잖아. 그건 힘이에요, 힘. 디나미스야, 그죠? 이 힘은 뭐죠? 잠재적인 거야. 그런데 이 힘이, 현실태가 되면 에네르게이아가 돼. 힘으로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잠재적인 거에서 현실적으로 가는 이 잠재태에서 현실태의 운동을 통하여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이상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골자가 바로 잠재태와 현실태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놓여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자, 이런 자들을 우리는 위대하다고 생각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하수라는, 이게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여기서 나. 모든 위대한 대가들은요, 사실 이 잠재태에서 현실태로 갈 때, 거기에서 언제나 절제의 미학을 수행하는 자. 이해가 돼? 절제. 그러니까, 창조는 잠재태에서 현실태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잠재태를 현실태로 가는 것으로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절제의 미학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만이 예술의 대가라고 할수 있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예술을 할수 있는 자들은 절제할 수 있는 자들이. 그래서 아감벤은 그의 창조란 무엇인가에서 둘레질을 갖고 오면서 이러한 플라톤의 존재론을 깊이 있게 추구하면서 예술가들은 뭐야, 뭔가를 할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할수 있는 능력을 관조하면서 디나미스를 에네르게이아로 완전히 나타내지 않는 절제의 미덕을 가진 자들. 그게 바로 예술가라. 이게 대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결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자로 놓여 있는 상태는 뭐야? 잠재태인 거예요. 잠재태와 현실태가 같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대자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대자로 가게 되면은 이 잠재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현실태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디나미스에서 에네르게이아로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나미스에서 에네르게이아로 분리되는 상태가 대자적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를 통하여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분리가 이제 자기에게로 복귀되면서 또 다른 현실성을 만들어내는 게, 즉자 대자의 종합인 거죠. 그래서 아눈트 피얼, 또 다른 현실태 안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알리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모든 헤겔 철학에 있어서 모든 그 적자는, 그죠? 적자로부터 대자로 갈 때는 언제나 거기에서는 부정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디나미스의 잠재태에서 에네르게이아로 작품을 만들어낼 때는 언제나 부정성이 함께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시인은 시를 쓰고, 그리고 예술가는 그림을 그린다고 합시다. 그렇게 할 때에 그가 그의 디나미스를 전부 다 에네르게이아로 옮기는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에네르게이아로 자기의 잠재태를 다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예술가의 대가들은 대부분 다가 멈춰섬의 미학을 수행하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대하여 자기의 창조적 능력을 현실태로 바꾸어 놓을 때에 예술가들은 언제나 직접적인 영감을 받아서 막 그거를 주워 갈기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멈춰섬의 힘이 반대로 들어있다라는 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자기 자신의 작품을 뭐야, 그리거나 쓸 때에, 언제나 그것을 곧바로 다 내질러서 에네르게이아로 만드는 게 아니야. 엄청난 소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응? 창조적 능력 안에는 뭐야? 이러한 잠재태를 현실태로 직접적으로 바꾸는 이 능력만이 아니라 이 잠재태가 현실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절제하는 능력도 예술가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평의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자기 자신의 디나미스를 모두 다 활용하여 에네르게이아로 우리는 갖고 간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이게 창조라고 생각하고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어? 그런 건 없어. 어? 그 과정에서 그들은 언제나 뭐야? 멈칫멈칫하면서 자기의 작품을 완성해 나갈 때에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잠재적인 힘을 에네르게이아로 바꿀, 현실태로 바꿀 때 그 과정 안에는 언제나 멈춤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들이 돼간 거예요. 그게 대가들일수록 절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거야. 그래서 숙성됨으로써 나타나는 게 작품이야. 그게 작품은 언제나 미완성이에요, 여러분. 모든 작품이 그래. 모든 작품 완. 그게 아 이거 내가 완성했어. 이런 자들은 대부분 다가 소가들이야, 소가들. 어? 대가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작품이 자기 검열을 통하여 관조를 하게 돼 있어. 그게 자기 작품을 관조할 때에 그들은 대부분 다가 불만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뭔가가 작품을 완성해 가는데 그래 이 작품이 완성됐어. 그런데 예술가는 그 작품을 관조할 때에 뭔가 자기의 디나미스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디나미스는 바로 창 에네르게이아보다 더 소중한 예술가의 미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봐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둘레지의 창조 개념 안에 저항의 개념이 들어 있었던 것은 푸코의 규율 사회에 대하여, 그죠? 통제 사회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이런 견해는 저는 아간벤이 수가 났다고 봐요. 저는 니체 전공자로서 니체의 그 관점에서 니체의 존재론을 철저하게 따라갔던 둘레즈의 철학에 저항이 있는 거는 니체로부터 배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니체의 존재론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 강좌 역시도 어디서 못 들어본 걸 거예요. 전부 다가. 그게 뭐야? 예술가는 뭐야? 예술가는 해석하는 자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르게 해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어왔던 가치를 전도시키는 자들이에요. 맞죠? 지금까지 기존에 있어왔던 모든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뭐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기존 질서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술가는 이 가치를 전도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자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창조는 신의 창조와 다르게 예술가들은 언제나 무로부터 창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네들은 무로부터 창조한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어디엔가에 있는 거라고. 이해가 돼? 모든 창조는. 그러니까 그 창조는 유로부터 창조하는 거지만 예술가들의 창조가 다른 것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알레 인터프레타치온을 언제나 바꾸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야. 이게 예술가예요.
이해가 돼요. 이때 어떤 것을 바꾸어 해석할 때에 그들은 기존 질서에 있었던 모든 해석을 저항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게 모든 창조 안에는 저항의 힘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 들레지의 창조적 개념 안에는 니체의 움베르퉁, 가치전도의 해석학이 들어있는 거야. 왜 아간벤이 이걸 못 보는지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항의 해석학은 매우 중요해. 이 저항의 해석학, 이것은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인 거야. 이해가 돼? 이 멈추는 능력이 저항의 능력인 거야.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디나미스는 곧 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디나미스에 저항하는 그런 힘을 함께 갖고 있는 거야. 저는 이걸 아간벤으로부터 배웠어요. 야, 저는 이 부분은 엄청난 통찰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이런 존재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들레즈가 처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아간벤이 처음 말한 것도 아니야. 이미 서구 형이상학의 출발점으로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디나미스가 에네르게이아로 갈 때 그 디나미스는 에네르게이아로 다 포섭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재된 거야. 이해가 돼요? 이걸 정신분석학적으로 옮기면 여러분 봐봐. 무의식의 에네르게이아는 뭐야? 의식으로 다 소진되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거라고. 이거 역시도 예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무의식의 에네르게이아는 뭐야? 언제나 현실태에 영향을 미쳐. 맞죠? 영향을 미치는데 그 무의식은 보이지 않게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현실을 왜곡시켜. 부정적인 요소로서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현실태로 봐서는 그 잠재태의 의미를 우리는 읽어낼 수가 없어. 그러나 모든 정신분석의 출발은 현실적으로 드러난 표상, 눈에 보이는 현실태에서 뭔가 이상이 생긴 그 지점을 찾아내서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이 점에서 리케르는 정신분석학 역시도 해석학이라고 그랬어. 맞죠? 그런데 예술가의 창조는 이런 부정적인 게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무의식의 개념으로서 비유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러한 그들의 잠재적 창조적 디나미스 안에는 긍정적 힘으로서의 그러한 디나미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시스테레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에서 시스테레의 레, 시스테레가 뭐예요? 멈추다라는 뜻이야. 맞죠? 그 멈추다라는 뜻은 뭐야? 다시 멈추는 게 뭐야? 저항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태에 대하여 멈추어 생각하고 절제하고 어떤 사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결단이 그죠? 들어있는 거야. 그게 저항입니다. 모든 예술가는 저항하는 자들이에요.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런 모든 해석과 모든 가치들을 뒤집어서 해석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들의 해석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창조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 창조 안에는 그 디나미스란 개념 안에는 저항하다란 개념이 저항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 맞죠? 이것은 절제와도 같은 거.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들일수록 그들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때에 그들의 영감을 그대로 내질러서 작품으로 만든 자들이 없어요. 그건 쉬운 거야,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언제든지 그 디나미스가 에네르게이아로 현실태로 바뀔 때 그들은 그 가운데에 언제나 저항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디나미스가 에네르게이아로 옮겨지는 그 순간에 언제나 자기 검열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자기 작품의 잠재성을 관조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관조하면서 비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술가는 자기의 영감을 비평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을 가진 자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어떤 에너지에도 만족 못해.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차연을 행하는 자들이야. 맞죠? 만족하지 못해요. 다 그래, 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작품을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결국 내놓는 거지만은 그 끝 지점 역시도 완전한 그러한 완성으로서의 에네르게이아가 아닌 거예요. 맞죠? 그들에게 또 다른 지면이 또 다르게 나타나면 그들은 또 다른 방식의 디나미스를 에네르게이아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디나미스는 언제나 잠재태로 있을 때에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이 디나미스를 더 사랑해요. 이해가 되죠? 현실성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뭔가 불만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하여 저항하려고 해요. 그래서 스피노자의 욕망 개념은 뭐야? 그 자기 보존 본능으로서의 욕망, 꼬나투스의 개념에는 언제나 신적 관조를 할 수 있는 그 욕망을 멈추고 그 욕망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관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 코나투스를 또한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의 잠재성을 기뻐하는 자긍심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 그 뭔 말인가 하면은 욕망은 진정한 욕망은 뭐죠? 언제든지 욕망으로서 배출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이 절제되어서 그 힘이 그죠? 특정한 힘 안으로 완전하게 다 드러나지 않을 때 절제된 힘으로서 나타날 때에 그 욕망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대가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자기들의 디나미스를, 자기들의 꼬나투스를 보존 본능으로서만 갖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다가 그 보존 본능을 어떤 방식으로 절제의 힘을 통하여 관조할 수 있는지 이런 관조의 시간을 갖는 게 예술가인 거예요. 그 관조는 자기 자신의 욕망에 대한 반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예술가예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자기 작품 세계에 대한 자기가 받은 영감에 대하여 절제하는 자들이에요. 절제를 통하여, 멈춤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비축하는 자들.
이들이 예술가들이에요. 사실은 이들은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릴 때에 이러한 절제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때에만이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야, 이러한 미덕은 종교에서도 나타나요. 어?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러잖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래요. 예술가들은 절제하는 자들이 맞죠,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의 영감을 막 내질러서 완성하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영감을 요렇게도 한번 에너게이아로 표현해 보고 저렇게도 한번 표현해 보고 하다가 만족하지 못해. 깊은 절제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 영감을 숙성시켜야 되는 거야. 그 디나미스를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힘이 다 드러낼 수도 없어. 그러면 그거는 인간이 아닌 거야. 뭐 신이라 그래도 자기의 디나미스를 다 드러내버리면 이 세계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힘은 절제를 통하여 드러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힘이 아닌 거예요. 맞죠? 예술의 힘 역시도 언제든지 거기에는 중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의 지혜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해. 우리가 잠을 잘 때가 있고, 그죠? 우리가 깰 때가 있어. 우리가 결혼할 때가 있고, 우리가 또한 혼자 살 때가 있는 거예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일을 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작품을 하는 것도 어떤 작품에 미쳤다고 하는 거는 그 작품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기가 그것을 하기 위하여 거기에 헌신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그러나 그 작품에 미쳤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작품 창조에 미쳤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작품을 창조하기 위하여 그만큼 모든 삶을 정지시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응? 그러니까 그 작품을 하기 위하여 특정한 시간에 자기 자신의 그러한 내면의 모든 디나미스를 그죠? 올바르게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절제의 시간을 가졌다라. 그거랑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들만이 모든 일에 제대로 된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창조의 개념 안에서는 뭐예요? 저항이 있는 거야. 이 저항은 모든 예술가들의 현실태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 이게 이제 대단한. 그래서 니체랑 연결될 수 있는 거야. 기존에 있었던 모든 해석을 뒤집어서 가치를 전도시키는 그 모든 해석들은 거기에는 그 예술가 자신만의, 뭐야? 자신만의 절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절제는 숙성시키는 거야. 숙성은 뭐죠? 깊이 있게 뭔가를 삶아대서 그것이 현실태로 올바르게 제대로 무르익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절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는 자들, 이것이 없는 글과 이것이 없는 작품과 이러한 숙성의 시간을 통하여 예술가의 절제의 시간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술가의 저항의 시간이 들어간 거는 작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건 고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들이야.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나요? 그래서 이 절제를 하다가 그 에네르게이아로 갔을 때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또 다시 그 디나미스로 돌아가서 또 다시 현실태를 만들어내려고 고민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술, 진짜 예술은 뭐야? 디나미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나오고 거기로부터 뭔가가 출발하고 또그 출발점에서 또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시간에 끊임없는 반복을 통하여 작품이 비로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작품이 나왔다 그래서 그게 다가 에네르게이아로 완전히 표현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에네르게이아 속에는 예술가의 떨리는 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간벤을 직접 인용한 거예요. 단테의 예술 이론을 통해. 그래서 단테는 예술가의 옷에는, 예술가들은 예술가의 옷을 입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옷은 언제나 떨리는 손을 갖고 있는 모든 위대한 시인은 예술가의 옷을 입고 글을 써. 그런데 그 옷은 언제나 떨리는 손을 갖고 있어. 그래서 긴장이 있어. 거기엔 저항이 있어. 자기 작품에 대한 저항의 손이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 저항하는 손은 언제나 떨리게 돼 있어. 왜? 왜? 그 현실태는 자기의 디나미스랑 결코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게 예술가인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니, 뭘 잠재태가 어디 있어? 그냥 나는 현실대로 만든, 이런 자들은 예술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술가라고, 그러니까 예술가는 예술가로, 뭔 예술을 전공하고, 이런 자들, 이런 게제 예술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술가는 끊임없이 잠재태로 돌아가는 거야. 거기에서 드러나는 그 가치의 전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음을 언제나 알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가치의 전도가 실행되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글쓰기를 중단할 수 있는 자들이고, 자기의 그림을 언제든 그리다가 거기에서 떨리는 손으로 멈출 수 있는 자들이에요.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릴 수 있다라는. 야, 여러분, 이건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힘은 절제된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완전히 드러나서 에네르게이아로 표현된 그 힘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죠? 그 힘은 그렇게 완전히 표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그 힘이 아니에요, 그건. 그 표현은 언제나 절제를 통하여 표현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미학적 힘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건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예술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운동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고, 철학을 하는 사람, 철학자도 뭐 예술가죠, 그죠? 그냥 모든 건축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모든 힘을 다 발휘했어. 그런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모든 위대한 운동선수들이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제대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없어요.
그게 제대로 그 디나미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언제나 떨리는 예술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듯이 운동선수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언제나 이 디나미스가 현실태로 옮겨질 때 우리는 다 떨리는 손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잠재태를 현실태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또. 그죠? 거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나 머뭇거리면서 절제하고 그죠? 그 절제를 통하여 자기의 디나미스를 제대로 된 힘으로 비축하는 거야. 이런 시간이 없이 없이는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삶도 그래. 제대로 된 그러한 뭐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운동선수일수록, 아, 내가 이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떨리는 손으로 경기에 임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현실태로 드러났을 때 그의 운동선수의 디나미스가 다 발휘된 거야. 아니잖아. 디나미스는 그런 개념이라고. 다 발휘되지 않았어. 건축가가 건축을 했을 때 그의 모든 디나미스가 다 현실태로 옮겨졌어. 아니요. 대부분의 위대한 작품들은 그런 방식으로 다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술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서도 예술 작품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술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는 절제의 흔적이 있는 그 힘을 절제하면서 그 힘을 비축해 둔 그런 예술가만이 그의 작품 안에는 제대로 된 에네르게이아가 거기에 비례해서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도도 그래, 여도도. 긴 장시간에 뭐야 사유를 했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워서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외워서 되는 거랑 여러분들 그게 비교가 되죠. 뭔 말인지. 사유를 하도록 촉발을 시키는 능력과 뭐야? 그냥 외워서 여러분들한테 해결이 뭐냐? 뭐 외워가 막 이거랑 수준이 다른 거야, 여러분. 목사의 설교랑 아주 가벼운 목사의 설교뿐만 아니라 제대로 떨리는 손으로 설교를 준비한 그 목사의 설교는 예수의 비유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유를 하도록 촉발하는 강좌랑 외워서 뭘뭐 이렇게 하는 거는 수준이 다른 거야, 여러분. 거기에는 엄청난 절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엄청난 철학자의 고뇌가 있는 거야. 예술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작품을 쓰고 그것을 탈고하기까지는 엄청난 그 힘을 절제하여 사용하고 그 절제의 시간을 성숙된 시간으로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사유하다가 멈추고 작품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멈추어 생각하고 고뇌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길어 올려져서 비로소 작품이 되는 거야. 그 작품이 되어도 뭐야? 그 에네르게이아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이건 정말 대가예요, 여러분. 저는 뭐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든 대가들은 이런 길을 다온 자들이야. 맞죠? 그래서 예술에도 절제의 미학이 필요한 거야.
들레즈를 따라서 아간벤이 제가 볼 땐 니체로부터 왔다고 보는데, 모든 창조 행위에는 멈춤의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얘도 역시도 우리의 삶, 예술가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도 이러한 멈춤의 미학이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다. 자본주의의 속도를 요구하여서 그 속도에 맞추어서 따라가다가, 그래서 성공이라는 그 단어에 빠져서 평생을 바친 인간들이 얼마나 개미 같은 인생인가요, 여러분. 불쌍한 거야. 그걸로부터 거리두기를 통하여 느림의 미학을 살아갈 수 있는, 느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죠? 조금 더 독일적인, 미국적이지 않고 약간은 독일적인 그러한 느림. 여러분, 서구 사회로 볼 때 우리는 가끔 느림이 필요할 때가 있어. 프랑스적인 빠름과 느림을 함께 고려하면서 예술적 사유를 하는 프랑스적인 느림도 있어. 독일적인 느림보다는 조금 빨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역시도 이러한 예술가들의 절제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서 약간 느리게 사는 것을 배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삶이 그래도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게 얘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시도 읽고, 시간을 내서 철학 공부도 해보고, 시간을 내서 그런 사유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들도 교육시키기도 하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 돈으로 바로 환산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인밸류어블한 그런 느림의 시간들, 그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자양분이 아니겠는가, 얘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주스.